오늘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5탄입니다. 105탄. 자, 105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뭐 보시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급등락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이 종목을 주목하십시오. 자, 동종목은요, 단기 순이익이 손실이 일부 오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잠재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잠재 자산 대비 이번에 반 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이거 두 토막 났어요, 두 토막. 두 토막 나니까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요.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70%까지 급등이 왔습니다. 아, 70%가 아니네요. 100%네요, 100%. 자, 100%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이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대공황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전저점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자, 여기가 전저점인데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드렸다시피, 자,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이 240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듯이 이때도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공개했습니다. 자, 240탄을 공개를 하면서 추천드리는 저도 매수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를 해서 이 자료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홀딩을 하면서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 자, 앞으로 이날이 이 추천드린 날이 2016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4, 5, 5년 후면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05탄을 공개를 하듯이 자, 이때처럼 이때보다 더큰 수익률이 보장이 될수 있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105탄을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은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대박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고 해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대공황은요, 지금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자, 내 몸뚱아리로 날품팔이를 하든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든 아니면 PC방에서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2,000원대에서부터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이 종목은 최하 1,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 올시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23,000원입니다. 23,000원. 자, 23,000원 대비 지금 거의 7,000원, 6천 몇백 원까지 빠졌으니까 네 토막이 난 겁니다. 네 토막이 나니까 자산 운용사가 엄청나게 매집이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급등이 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포지션이 상승과 하락을 지금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10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대공황이 오면 하루 이틀에 주가가 급등이 오는 게 아닙니다. 대공황은요, 몇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 이 종목을 매일 하루 일당을 벌든 이렇게 해서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24,000원, 3,000원대인데요. 잠재자산의 변화는 조금씩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 제 이야기 지금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이 잠재자산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을 제가 2012년도에 대한민국의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 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제가 입이 닳도록 105탄을 공개할 때까지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제 메인 카페입니다. 자,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상승과 하락장을 전부 다 예측해 드리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폭락일 때 낙폭과 대주를 사야 대박이 터지지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뉴스에 동학개미 운동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포스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죠. 이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거다. 자, 이렇게요.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요.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 제가 지금 105탄을 공개하잖아요. 105탄 주들은 최하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터졌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대공황이 이제 또올 겁니다. 자, 지금 아직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공황이 이미 왔다. 물밑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번에 바닥이 약 7,000원 조금 그 밑에인데 이 종목은요. 무조건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2,000원에서 23,000원에서 24,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대로 주가를 빼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공황은 지금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대공황이 이미 시발점이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 종합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지만, 자, 요 고비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종합주가 1,400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7,000원에 매수를 해서요. 딱한 주라도 매수해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000원까지 빠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10토막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1000%의 대박이 터진다. 자,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믿고 잠재자산을 믿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은요, 훗날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하시면 10억이 될 것이고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에서 엄청나게 수익이 터졌는데요. 그리고 2차 2016년도에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240탄이 얼마만큼 수익이 나셨는지 보십시오. 이 수익률보다 5배, 6배 수익이 더 터지는 엄청난 기회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그러면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을 때 2016년도입니다. 자, 그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이 어땠는가?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 쓴 날이 2월 26일 날 바로 이 날입니다. 자, 미국 S&P가요, 연일,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에 미국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제가 매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제2의 금융위기,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파악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왔고, 대한민국 시장도 사상 처음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는 대폭락이 왔습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냈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2016년도 이 포스트를 준비한 이유, 앞으로 2016년도에 제가 4, 5년 후가 되면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1000%에서 50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신 분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2016년도에 240탄, 이 240탄을 매수를 했던 제 수익률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저를 믿고 따랐던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지난 3년 동안의 수익률,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1,000개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 누적 수익률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한 페이지가 50개인데요. 지금 보시면 10개면 500개입니다. 자그마치 1,000개가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맛보기로 몇 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수익률 보십시오. 1,600%, 240%, 140%. 자, 300%대 이 엄청난 수익률. 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건물 상가를 갖고 있으신 분은요, 전 재산을 팔아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렇게 이한 페이지가 약 30개인데요. 자, 이 회원님은 자산이 뭐 적은 편은 아닌데, 자, 자그마치 30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한 페이지가 한 10개씩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하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5탄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나옵니다. 자, 수백 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를 하시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두 배, 세 배씩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님 205%, 90%, 60%, 조금 늦게 매수했죠? 늦게 회원이 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전업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종목의 추천가는 지금 1,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추천 한 종목의 추천가가 1,000만 원입니다.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금 공시 6%,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매달 6%의 배당금도 받고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여기 포스트에 자세히 안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요. 이제 정말로 자산이 많은 분들, 정말로 부동산 부자들,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3분지 1토막이 나게 될 겁니다. 빨리 아파트를 파셔서 부동산을 정리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싹쓸이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50배까지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회비 안내를 자세히 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